지난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국내외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군 최초로 진행된 제1회 국방부 장관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외국군 9개 팀과 6회 공군 해병대 해양경찰 등 총 49개 팀 11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대회를 통해 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기술 노하우 공유 및 참가국 간 군사교류 네트워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요. 레전드 분야에서 특전사팀, 스페셜리스트 분야에서 해병대팀, 워리어 분야에서 1군단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우수 성적팀에게 금, 은, 동메달 및 상패를, 외국군 참가팀 전원에게는 우정패를 수여했는데요. 앞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레전드와 스페셜리스트 분야는 800에서 1000m 장거리의 임의 표적을 타격하는 건물 내외부 이동표적 사격, 장애물 자세 변환 사격 등과 100에서 600m 거리의 임의 표적을 제압하는 주 야간 정밀 사격, 헬기 모형 항공 사격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10에서 50m 이내 근거리 전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권총 소총 정밀 사격과 권총 소총 속사 사격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정찰 공격 드론과 베테랑 특전대원들을 대항군으로 투입, 실전과 같은 긴박감 속에서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워리어 경기에 참가한 군대급 저격수들도 열전을 펼쳤는데요. 비호여단에서 실시된 워리어 분야는 군대급 저격수들의 편제와 특성을 고려, K2C1 소총의 조준경 등을 결합한 상태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최대 유효사거리인 600m 거리의 표적을 맞추는 주 야간 정밀사격과 저격수의 순발력을 평가하는 임의표적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육군은 이번 대회가 외국군은 물론 6회 공군 해병대 해양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대회에 참가한 만큼 공정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대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해 세계 최정의 저격 능력과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가국 간의 군사교류 네트워크를 증진시키는 한편 전천후 특수작전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영점이 우르르 가서 크리크 바꿔. 우측 빵파 되는데 파란색 바로 아래. 아. 하루.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